예,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자유애국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독님 네,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그 어떻게, 판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게요, 6월 4일이죠, 6월 4일. 예. 6월 4일에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도 뭐 법률 용어에 좀 이런 걸좀잘 모르는데, 그게 한마디로 그냥 대법원에서는 재판도 안 하고, 원심대로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2심 판결 그대로 인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패한 거죠. 그러니까 피고 정의가 완전히 패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황당한 게, 우리 변호사님이 쭉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치할 걸 보니까 900만 원, 원래 1심에서는 400만 원 손해배상이 났었거든요. 아, 이거는 민사소송입니다. 행사는 지금 항소심, 그러니까 2심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달 16일에 그것도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고, 뭐냐면. 그러니까 민사가 3심, 그러니까 상고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손해배상 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금이 900만 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연이자, 뭐, 지연이자 계산을 하니까 한 200만 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소송 비용이 있더라고. 그 원고 측, 그게 작가 있잖아요. 그림 작가. 그 쓰레기 같은 그림 작가. 그것도 컴퓨터 합성을 해가지고 아크릴로 터치를 했다고 그 법정에서 진술을 했거든, 작가가. 그런 조악한 그림을, 그런 값을, 물어줘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소송 비용까지 우리가 내게 돼 있어요. 소송 비용. 그것도 뭐한 500만 원 가까이 돼요, 지금. 그건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하면 1,500만 원 넘어요. 좋다, 물어줘야 되는. 근데, 그걸 판결을 났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대법원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에 지금, 이 판사가, 대법관이 4명이에요. 이번에, 이 사인한 사람이. 재판장은 대법관 이기택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 근순일, 대법관, 박정화. 박정화. 예, 박정화. 그 다음에, 주심. 주심이 대법관 김선수로 되어 있어요. 이 주심이 아마 이걸, 하는 모양인데, 재판장이 대법관 이기택이고 다 같이 나머지는 대법관 4명인데,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하고 마지막에는 주심 대법관 김선수. 이게 핵심이야,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김순수라는 대법관은, 민변 출신이에요. 민변 출신인데, 뭐, 이제 대법관 된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결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된 건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재판이 아니고 개판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날 재판이 그래 돼가지고, 지금 구속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제가 좀 머리 좀 아픈데, 그날 새벽 6시에 김여정이 있잖아요. 김여정의 특별 담화 한 게, 북한 노동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딱 4시간 30분 만에 통일부에서 또 했잖아요. 왜냐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온갖 악담을 다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통일부가 완전히 예스맨이에요. 북한 괴뢰 통일부도 아니고, 법 제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그러니까 김홍걸, 김대중 대통령 아들, 이번 국회의원 됐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이미 1호 법안으로 발의했어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를 하고.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청와대는 이게 백해무익한 거라는 동, 이렇게 하여튼, 그 다음에 통일부, 청와대, 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국방부까지 완전히 그냥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꼼짝 말아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이가 이 마약 중독자 아닙니까? 우리 작년에도 김여정이
마약에 쩔어가지고 마약 중독하고. 이건 우리 방송 몇 번 눈이 시꺼멓다고 그 예, 맨날 예. 그래가지고 화장 진하게 한다고 그때 방송했는데 이 뭐 마약 먹은 마약쟁이 뽕쟁이가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벌벌벌 떠는 것 같으면 지금 한국에 청와대나 이 민주당이나 여기에 정치인들이 전부 다 북한에 약점이 잡혔다는 거죠. 뭐 북한 갔을 때 뭐 성접대를 받고 사진이 찍혔든지 뭐 지 새끼가 크고 있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벌벌벌 떠는 거지. 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예. 그 노무현 예. 참여정부 때 그랬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른 거는 다 깽판 쳐도 예. 북한 문제만 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똑같거든요. 예. 북한에 올인을 했어. 예. 북한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죠. 그죠. 소위 예. 그 거짓 평화, 예. 위장 평화 쇼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지율도 올리고 말이야. 완전 남북의 그 평화가 다 온 것처럼 예. 북한 핵이 금지 1년 내에 다 폐기될 것처럼 그렇게 예. 큰 소리 치고 2년 전에 판문점 4.27 정상회담을 하고 뭐 일단 미북 정상회담까지 연결시키고 예. 그렇게 요란스럽게 해가지고 평화가 다 온 걸 했는데 완전히 도루묵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그 북한 문제만 잘하면 된다 해가지고 재미를 예. 많이 봤는데 예. 북한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니까. 문재인 정권 두고 보십시오. 북한 때문에 예.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 북한이 지금 노는 걸 보니까 이미 저 더 이상 남북 대화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왜? 계속 문재인 대통령부터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다가 계속 힘을 높였거든. 그죠. 기대 뭐 수준을 높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것처럼. 다 해줄 것처럼 예. 남북 도로 연결하고 뭐 북한의 전력을 공급하고 막 온갖 걸 다 했는데 예. 실제 대북 제재 때문에 예. 못해요. 아무도 못하죠. 그래 했다가는 미국 그다음에 유엔 제재에 걸려가지고 예. 우리 경제가 그냥 망할 수도 있잖아요. 시작한대로 예. 보이고 예.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눈치 보다가. 예. 그러니까 북한은 단뜻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북한은 지금 거의 한계의 상황에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 뭐 저 달러도 다 말 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정은 통치 자금이 지금 메말라가지고 밑에 그 핵심 측근들 예. 그거를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저 박상학 대표가 5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예예. 대북 풍선을 그걸 보냈잖아요. 예예. 그게 보니까 이거 비핵화 이거는 완전히 거짓이었다. 예예. 이런 내용이 막 들어있단 말이야. 예. 그게 일부러 평양에 들어있다면서요. 평양. 그러니까 이게 좀 민심 위반 현상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예예. 풍선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완전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예. 어제 제 방송에서도 그 조합 정리해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집에서. 예. 그다음에 강연, 그다음에 그 저 언론 기고, 그다음에 그 5월 초에는 그 미국 그 원 코리아 네트워크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기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기고 나갔어요. 미국에. 아. 그게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뭐 아 심지어 한국 장로신문에도 그게 제 기본을 그러니까. 올라가 있다니까요. 예. 그다음에 대한 언론이네 예. 얘도 그게 있어요. 줄기차게 한 게 이게 사실 투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 이 사실 투사를 해서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 북한의 진실만 예. 자유의 이 진실만 알려주면 된다. 예.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예.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김정은 세습 독재 리더십에 예. 이 리더들한테 이 우상화된 이게 속았다. 예. 북한 주민들이 그걸 다 인식하는 순간에 예. 이게 리더십 무너진다. 그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다. 그 우상화 리더십 자체가 예. 그것만 와해시키면은 북한 체제 무너진다. 그런데 예. 그렇게 우리가 압박만 해도 예. 핵 미사일 포기를 시킬 수 있다. 아.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그 위력이 그대로 예. 완전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뭐 북한이 하는 이야기가 남쪽에 보고 그 청와대 보고 더러운 괴물이 대갈통을 뭐 뽑아야겠다, 죽탕 쳐버리겠다, 찌어 죽이자 뭐 문 대통령한테 무지 무능 극치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죽탕 쳐버리자, 찌어 죽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이 청와대의 암살팀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예.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세 번 정상회담 했잖아요. 예. 그 저 한 번은 저 세 번째는 저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예. 같이 이렇게 그렇죠. 한국 포함해서 세 번씩 미북 정상, 한미 남북 정상 예? 예. 그 세 번씩 한 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완전히 해준 게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을 하고 배신감까지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놈이라고 그러죠. 놈. 김여정이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놈이라고 그랬다. 놈. 예. 아니 그렇게 지낸 사람을 놈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이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보면은 이 표현이에요. 와 살부래요. 예? 괴뢰패당을 죽탕치 부르죠. 괴뢰패당이라고 정의했죠. 괴뢰패당. 예, 예. 그 미국 괴뢰라는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이요. 북한 예? 김정은 예. 정권의 괴뢰 정권 같아요. 왜? 예. 하도 말을 잘 따르니까 괴뢰라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그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예스맨이잖아요. 예. 괴뢰패당을 죽탕치 부리자. 이 더러운 괴물이들이 눈앞에 있다면 예? 예. 당장 예. 철퇴로 예. 철퇴로 대갈통을 부숴버리겠다. 예. 야 이게요. 그다음에 뭐 무식하다는 동 뭐 이런 뭐 이런 거는 뭐 점잖은 표현이고요. 이렇게 예. 노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미 남북대가 끝났고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남북 군사 합의 있잖아요. 예. 이거 완전 이제 그 파기 선언한 거랑 다름없어요. 예. 이건 이제 사문화 됐다고. 예. 그다음에 그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있잖아요. 예. 이거 완전 그냥 이 사람 한 우리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걸 치적으로 예. 남북 평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대화를 하고 이렇게 쇼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100억씩이나 들어가지고 예. 해외 같은 게 한 번도 일린 게 없어요. 남북 공동. 근데 그게 이 사람 안 한 건데. 그죠. 북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 이 사람 많은 거고 이번에 없애겠다. 그죠. 다 끝났어. 근데 제일 문제하는 거요. 대남 도발 가능성이에요. 제가 이거 이제 특대형 북한이 도발합니다. 제가 여러 번 제가 예측했는데, 예. 백륜도도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는 우도 있잖아요. 서해 우도. 예. 예? 그거는 뭐, 물 빠지면은요. 썰물 때는 걸어서 북한이 들어온다니까, 우도까지. 옛날에 침투한 적이 있어요. 예. 완전히 한 사람 빠지고 나머지 다 목을 따간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60년대인가요? 예. 그렇게, 그 사실 무인도고 민간인은 없고 해병대하고 저 해군 그 전탄 가지소 요원들만 예. 그 있는데 어디로 도발할지 모르게 특정 도발할 것 같다. 왜냐면 이거 보십시오. 남측이 몹시 필요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예. 일판을 준비한다는 게야. 남측이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 군사 도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군사 도발도 도발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라도 남측이라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쪽이 몹시 필요해야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라도 쪽에다가 뭐 탄저균이나 이런 거 갖다 뿌릴 수도 있겠거든요. 그 생화학 테러 어떤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예. 그게 뭐 진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예. 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뭐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엄청 지금 곤혹을 치르고 예. 있는데 북한에 그 뭐 생화학 무기 많잖아요. 예. 생물학 무기도 있고. 그죠. 예.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탄저균 같은 그런 거 천연두도 있을 거고 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남측이라 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 뭐 민주당 그렇죠. 딱 여기가 괴롭 없이 필요해 할 하니까 속된 말로 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도 다 죽어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아예 싹 쓸어버리겠다. 전라도에다가 뭐 저기 뭐 약을 뿌린다든지 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이판사판이야. 예. 북한은 지금 살기 위해 가지고요. 예? 이판사판이라니까. 예. 근데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다 이 말이야. 예. 앞으로 나 전망도 전혀 보이지 않아.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치고 나가는 게 그런데 그런데도 계속 눈치만 보고, 어? 괴뢰정부처럼, 북한의 괴뢰정부처럼 그렇게 한다, 이거야. 심지어는 현충일에, 어? 천안함 연평도 유도까지 처음에 초청을 안 했잖아요. 예. 현충일이 뭡니까? 현충일이라는 게 이게 주로 6.25 전사자를 기리는 거고, 예. 군인들, 그 사실 주가 군인들이에요. 예. 그 전몰 장병들이 위주라고, 호국 영령, 뭐, 독립유공자들 하지만은, 예. 핵심은, 전쟁에서 예.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묻혀 있잖아요. 예. 현충원에. 예. 그리고 동작동 전그 국립 서울 현충원 있죠. 예.
저게 지금 그 백승엽 장군을 저게 저 안장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 독립 행정군 저게 1955년에 조성이 됐어요. 예. 백승엽 장군 그 전기에 놓아요. 예. 유승만 대통령이 그 저 6.25 전쟁이 끝나고 예. 6.25 전사자들을 그 안장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때 우리나라 국립묘지가 없었으니까. 아. 그래서 유승만 대통령께서 헬기로 와서 위에서 이렇게 지형을 봐야 되잖아. 예. 우리나라 헬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8군 사령한 헬기를 예. 미8군 사령하고 같이 예. 동승해가지고 쭉 서울이 쭉 둘러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현재를 장소를 그 지정한 거예요. 왜냐면 예. 거기가 뒤에 산이 이렇게 아늑하게 에어사가 있잖아요. 동작. 예, 예, 그죠. 거기. 예. 굉장히 편안하게. 그죠. 그러니까 혹 영령들을 예. 거기 잠들게 하는 게 참 편안해 보인대요. 예. 앞으로는 뭐 이게 한강이 쫙 있잖아요. 한강. 아. 배산 임수. 배산 임수네. 그런 게 이제 그 풍수 지리적으로도 예. 일단 뭐 풍수 지리 이걸 저 미신을 쫓는 게 아니고 예. 호국영들이 좀 아늑하게 편안하게 할 때를 찾아가지고 한게 지금 서울 행정군이라니까 그때 그걸 조선한 분이 당시 예. 육군 참모 총장 예. 백선엽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국립 서울 행정군에 예. 그 있게 한 장군이네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들어갈 자리가 어때? 그 말은 하면 되지. 그럼 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게 저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그 새로 만들었잖아. 예. 어? 예. 산을 깎아가지고도. 예. 그래 하면서 왜 안 되냐 이거. 예. 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마운 분이 뭐 어? 김대중 대통령이 저 고마운 거입니까? 저 백선엽 장군이 전쟁 용이 더 고마운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반일 감정 조장하고 뭐 정신대 뭐 위안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반일 감정 부추기고 하는데 그 1999년 신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가지고 일본한테 독도 영유권을 이 저 넘긴 게 그게 김대중 그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저 우리 일본 천황한테 가 가지고 천황이라고 그전에 일왕이라고 했는데 천황 천황이라고 호칭도 그렇게 바꾸고 천황 그 죽었을 때 가서 90도 인사하고 한 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런 거 같으면 이 사람 문재인 정권의 주장대로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친일파니까는 친일파 김대중 대통령을 그 국립묘지에서 빼내고 아 그 자리에다가 그 백선엽 장군 넣으면 되겠네. 그런데 예. 그 저 천황 그 저 죽었을 때 예. 당시 김대중 뭐 지체 뭐 야당 대표였는데 야당 대표 뭐 예, 뭐 근데 하여튼 그 저 일본 대사관에 예. 그 저 문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굉장히 그 모르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한데 예. 이미 그 사진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뭐 당대표인지 뭐, 안 나요. 그거는 이제 현명한 처신이라고 봐요. 예. 한일 관계가 그렇죠. 잘 지내야 되거든. 예. 근데 그 상징적으로 일본 천황이라는 존재가 일본에서 굉장히 굉장하잖아요. 예. 그 하여튼 일본 국민들의 그 구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구심. 아, 그분 돌아갔는데, 어? 김정은 대통령 같은 무사하는 거는 나는 잘한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아니, 잘한 건 사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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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 현충일에 그 전화는 유효를 뺐다가, 예. 막 이게 비판이 많으니까, 예. 그 보훈처에서 말해, 실수했다. 예. 아, 실수할 뻔 실수가. 아니, 5.18 행사하는데 5.18 유가족들 안 부르면은. 그거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곱 명인가? 예. 뭐 코로나 핑계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하루 전날. 예. 다시 그 끼어 이었는데 예. 행사장에 가보니까 저 뒷자리에 가 있고 전화남 연평도 연평, 뭐 이제 어 예. 유가족들은 그 앞자리 제일 앞 전일 있잖아요 그 예. 거기는 그 코로나 이번에 그 희생자들 있잖아요 코로나 아 그분이 국가 용자입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지 물론 안 됐지만은 이 행춘일은 코로나 희생자를 그 기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거기 왜 그럼 그분들이 그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 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고 말이 그 예. 이게 이 뒤죽박죽이야 이 예. 정부의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정말 진짜 참 예. 예. 내가 보면 참 웃기는 얘기 웃기는 얘기 예.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뭐 하여튼 국민 여러분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북한의 이 대남 공작 전선 전술이 갓근 전략이라 가지고 일본하고 미국에 갓근을 한 개씩 자르면 이 갓이 날아간다. 이건데,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갓 하나가 북한이고 하나는 중국인데,
지금 이제 중국 작살나니 박살나고 또 G7에 G11에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들어가는 순간 이제 중국을 때려잡는데 최선봉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 이 각근 하나가 날라갔고 마지막 남아 있는 것도 북한이 이렇게 탁 끊어버리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각근이 두개다 잘라졌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가스 날라가겠네요. 하나만 잘리도 날라가죠. 근데 두개 근데 다 왕창 잘리네요. 딸린 거죠. 왜냐면은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문재인 정권의 지금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제가 하는데요. 국가 안보 전략 안에 외교, 국방 다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경제까지 들어가요. 국가 안보 전략 안에. 국가 안보 전략. 왜냐면 국가 이익을 최종 목표니까 국가 안보 전략이 추구하는 그 국가 이익은 당연히 경제적인 게 들어가죠. 안보 당연히 들어가죠. 외교 뭐 이런 거다 들어가잖아요. 가치 문제, 법치 이런 거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총체적으로 그저 실패야. 총체적 실패라니까요. 국가안보전략 자체가. 그게 특히 그중에서 대북 정책.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다니까. 그게 북한 때문에 그집 평화장사 해가지고 인기도 끌고 총선에서도 이기고 뭐 지방자치단 대통령 선거 왕창 다 이겼는데 그 압승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 망해 생겼다니까. 왜냐면 북한이 자, 너 남조선 그 문재인 정권 상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선포한 거예요. 그 비핵화 끝났어요. 비핵화 불가. 아니, 그러니까 이 정권이 약속한 게요. 국민들한테 약속해 비핵화하기로 했다. 사기. 그렇죠? 사기죠, 그죠. 그다음에 뭐 평화 다 왔냐 해가지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뭐다 사기. 그거 사기죠. 다 끝났어요. 남북 군사합의서 다 끝났죠. 이 폐기처분 된 거야. 그다음 판문점 선언 폐기, 폐기. 폐기돼 버려,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돌파구가 없어요 이 정권은.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다가 다 망했다니까.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흥했다가 북한 때문에 망하는 상황에 우리 속담에 처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으로 흥한 자 북한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거짓 평화의 종말. 거짓 평화의 종말이다. 정말 국민을 막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앞으로 최악의 상황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북한이 도발해요. 군사 도발에 특대행 군사 도발에 지금 국방부 위시 각 군에서 뭐 지금 정부 뭐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만 입만 가지고 저렇게 살아서 아직까지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택도는 소리고 군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연의 임무에 완전히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900명이 넘는데 백악관부터 많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북한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 옛날 그런 활동했던 애들, 주사파들. 주사파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암살팀이 내려올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죠. 뭐, 오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직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오래 못갈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보기에는. 제가 문재인 정권이 좀 잘해가지고, 성공한 정부가 되면 국민들도 좋잖아요. 나라도 안정되고. 그죠. 안타깝게도 그게 제 그냥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25분. 야, 제목 내가 불러줄게.